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간편하게 이제 뭐 어떤 정기적인 걸 체킹할 때 이 DMM을 많이 써요. DMM 뭐냐면 이제 디지털 멀티미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의 미터 재는 거. 계측기예요, 계측기. 네. 이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 다이얼이 돌리면 그 기능에 맞게 연주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 제품마다 약간 다른데 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직류 전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류 전압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전압이 아니고 이제 전류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선 같은 거 체킹할 때 쓰는 거 연결이 되어 있는 뒤 여기 있죠. 보통 기본적으로 이 정도 기능이 있어요. 뭐 더 좋은 거는 되게 많 한 칸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선 체크. 더 좋은 것들은 더 많은 기능이 있는데 보통 이게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맨 처음에 이게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용하는 저희가 용도에 따라 가지고 이 결선은 다 따로따로 해요. 보통 컴은 고정이에요. 검은색을 여기에 해가지고 커먼 단자, 그러니까 기준, 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음극 또는 접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네,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 예. 그리고 이제 간단히 이제 뭐 전압을 저항을 된다 그러면 저항 같은 경우에 제가 레인지 설정이 나와요. 얘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터이기 때문에 어떤 특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저항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레인지 설정하면서 이제 바꿔줘요. 뭐 그냥 2kg 오면 놓고 측정하면 최대 2kg까지 측정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항이 되니까 옆에 옴 표시 있죠. 네. 이게 이제 저기 연결해 놓고 연지고 하고 연지하면 지켜하는데 안 지키죠. 예. 이거 아마 렌즈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원래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가나요? 네, 보통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그리고 지금 얘는 이제 9.9 정도 나오는데 한 10kg 옴짜리인 것 같아요 보면. 이거 읽는 방법도 나중에 같이 드릴게요.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정확하게 체킹하는 정도 쓰이고.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때 10이라고 찍히면은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kΩ이죠 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장비마다 약간 달라요. 근데 대충 보시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메가옴 20메가옴에 적었을 때 10을 가리키면 메가겠죠. 10메가옴이 되는 거고 0.2 0.2 납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약간 10kΩ이면 쓰니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단선 같은 거 체킹할 때는 이제 해가지고 뭐 뒤로 볼게요. 여기하고 여기 이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연주해가지고 정말 이어져 있는지 애하고 이어져 있네요. 아주 이런 걸 체킹하고 계속 때도 넘버가 뜨는데 그 넘버는 이 넘버는 사실은 저항값이 뜨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착 연결되었다고 하면 2옴 이하예요. 거의 2옴 이하로.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연결됐다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를 대체는 지금은 보여줄 수 없는데 이거 바꾸시면 돼요. 옆에 암페어 보이시죠? 10암페어 이상일 때는 여기 가가지고 체킹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전압 같은 것도 뭐 재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교류 전류 된다 그러면 여기는 뭐 교 같은 경우 220이니까 여기 놓고 하시면 돼요. 어떤 게 교류란 여기 물결 표시 보이시죠? 예. 이 물결 표시가 이제 교류 전류 뜻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 물결 표시 옆에 있는 하얀 구간이 예 교류 전류 구간이다. 예. 나머지는 직류 전류 구간이에요. 예. 네, 그 정도 그 정도까지.